예, 사장님. 예, 여기 추운데 여기서 뭐해 혼자? 아, 애기 책꽂이 하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애기 책꽂이야? 네네. 아, 근데 이 손톱으로 지금 이렇게? 예, 손으로 직접 뭐... 잘라서? 네네. 근데 잘라야 되는 양도 굉장히 많을 텐데. 예, 좀 많죠. 예, 네. 이렇게 계속해서 언제 다 해요?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뭐 안 되면 내일 하든가 뭐. 어, 근데 이 각도도 지금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각도도 뭐 각도기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네. 뭐 한번 만들어 봐야 돼. 아, 근데 이건 너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즘은 네. 요 각도도 딱 정확하게 맞춰지고 네. 자르는 것도 굉장히 손쉽게 자를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몰랐죠? 예. 제가 또 한번 보여줄까요, 오늘 아마? 한번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따라와봐요. 오. 오, 이겁니까? 예. 네. 어때요? 와, 진짜 크고 뭐, 네. 뭔가 웅장해 보이네요. 막 다 잘라버릴 것 같지 않아요? 예. 네. 왔을 때. 예. 네. 무시무시하게 생겼네요. 예. 네. 이제 이게 오늘 네. 저희가 보시는 분들한테 네. 오늘 또 설명을 해드릴 기계들이거든요. 아. 굉장하죠? 네. 근데 뭐 우리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자, 오늘은 네. 이제 여기 보시는 기계들이 이제 보이실 텐데, 네. 뭔가를 자르는 거에 있어서는 네. 저번 편에 말씀드린 그라인더랑 똑같아요. 아, 그라인더 뭐 4천? 형쯤 되죠. 형입니다. 네, 딱 봐도 아~ 크게 크죠. 네. 그리고 힘도 굉장히 그라인더보다 세요. 세 보이네요. 예, 딱 세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제품은 절단기예요. 말 그대로 뭔가를 자르겠죠. 그래서 절단기라고도 하고 커팅기라고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각도를 조절하면서 절단하기 때문에 각도 절단기라고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각도 절단하면서도 뒤로 쭉 밀 수가 있는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까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려볼까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아, 그것도 맨 전기, 네. 충전 네. 에어! 아, 이런 식으로 좋았는데 에어는 없어요 오늘. 아, 에어는 없습니까? 예. 이제 요 절단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네. 네. 전기로 작동이 되고 말 그대로 220코드가 달린 전기로 네. 작동이 되는 게 대부분이고 이제 얼마 전부터 나오기가 시작했는 충전 절단기도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배터리로 장착이 되어서 네. 네. 작동이 되고 선이 필요가 없겠죠. 아, 이거 뭐 오늘 뭐 진짜 자르나요? 이거 어디서 빌려오신 건가요? 그렇죠. 오늘 안 그래도 살짝만 네. 짧게, 진짜 짧게 네.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가면 네. 오늘 이제 이 장비들이 이제 저희가 고가예요, 전부가. 그래 보이네요. 예, 딱 비싸 보이죠. 네. 근데 이 장비를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네. 자르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네. 이게 다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 기계를 이제 막상 갖고 와서 뜯어서 써버리면 네. 저 월급이 어떻게 돼요? 아. 손가락 빨아야 되죠. 그렇죠. 손가락 빨아야 되죠. 그런, 거,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네. 요 미러키라는 회사에서, 네. 요 이제 보시는 여기 굉장히 고가예요. 아. 배터리로 배터리를 꽂아서 네. 충전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인데, 요 제품을 저에게 이제 촬영한 데 쓰라고, 아. 네.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옷도 감사해요. 네, 옷도 이제 출가가 여분으로 보내주셨는데 네. 굉장히 감사하고 오늘 촬영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또 이제 네. 가보겠습니다. 네. 자, 절단기는 전기와 충전만 있어요. 아, 네. 에어는 없습니다. 네. 자, 전기 절단기 먼저 할게요. 네. 고속 절단기 혹은 커팅기. 아. 네. 한번 문자나요? 네. 너무 네. 딱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보시면, 자,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네. 절단기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커팅기라고도 하고, 절단기라고도 하고,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꽂힐 수 있는 날이, 이제 오늘도 날을 많이 저희가 전시를 해놨는데, 뭔가를 자르기 위해서는 회전을 해야 될 것이고, 네. 회전을 하는 거에 꽂히는 날이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요 절단기 커팅기 같은 경우는 14인치, 외경이 355mm, 혹은 진짜 잘 안 쓰지만 16인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줘요. 16인치는 외경이 그러니까 보시면 이 날의 지름이 40cm고 일반 대표적으로 쓰는 14인치 같은 경우는 35.5cm예요. 14인치.
네, 그렇게 네. 하시면 되고 네. 자, 요 절단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무를 절단하거나 철을 절단할 때 그리고 스텐을 절단할 때 쓰는 제품입니다. 대충 알겠어요? 네네. 네, 여기 굉장히 무게도 많이 나오네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날이 지금 요 일반 우리가 그라인더 했을 때 절단서 네. 얇은 돌로 이루어져 있는 요 절단서에 꽂혀 있는데 요 날을 꽂을 경우 철을 자를 수가 있어요. 철이나 스텔 네. 요런 제품을 자를 수가 있고 그리고 요 기계에 그라인더 편에서도 설명드린 요 끝에 팁이 붙어 있는 목공용 팁쇼를 달게 되면은 나무를 절단할 수가 있어요. 팁쇼. 네. 아, 그럼 아까 제 톱질하던 거를 이걸로. 그렇죠. 손 쉽게 네. 자를 수가 있는 거죠. 이따 제가 한번 보여줄까요? 조금만, 예. 아, 조금만 진짜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게 되고. 네. 자, 요게 이제 고속 절단기. 네. 아이고. 자. 자, 다음은. 아, 이거 작네요. 예, 작아요. 네. 이제 요거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네. 금속 절단기. 금속 절단기. 고속 절단기와 금속 절단기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금속 절단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금속만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고속 절단기로도 아까 전에 철과 스텐을 제가 자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금속 절단기 같은 경우는 금속을 주로 그러니까 오로지 금속만 자르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 그리고 금속을 자르고 나서 잘린 단면이 네.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제 보통 많이 쓰시는 제품이거든요. 금속을 전문으로 자르시는 네, 그렇죠. 분들. 근데 금속 절단기와 고속 절단기의 차이는 저희가 전편에 와트와 RPM을 제가 좀 얘기를 드렸었죠. 네. 기억나요, 이들이? 네, 와트는 힘. RPM은 속도랑 관련.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고속 절단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앞에 고속이 붙어줘요. 빠르단 말이죠. 아. 네, RPM이 높아요. 네. 그리고 와트 수도 어느 정도 높은데, 네. 금속 절단기에 비하면 힘은 떨어져요. 와트 수는 금속 절단기가 더 높고, 네. 대신에 금속 절단기는 또 간혹 가다가 저속 절단기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만큼 RPM은 느려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속도는 느려요. 왜 그러냐면은 금속 절단기에 꽂히는 날은 좀 준비가 되어 있나? 아, 여기 있네. 한번 빼볼게요. 네. 이게 이제 금속 절단기에 꽂히는 메탈소예요. 아, 메탈소. 네. 철을 금속을 자르는 전용 날인데 네. 요 날 같은 경우는 맨 나무를 자르는 날과 똑같이 끝에 팁이 붙어 있는데, 요 네. 팁의 재질이 나무와는 다르게 초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돌게 되면 깨질 우려가 높아요. 강도는 강하나 경도가 낮아요. 그래서 잘 깨져. 그렇기 때문에 저속으로 만들어져 있고, 네. 대신에 두꺼운 철을 잘라내야 되다 보면은, 네. 이 마찰이 많이 발생하겠죠. 네. 그 마찰을 이겨내는 게 힘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와트 수는 높고 RPM은 낮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속 절단기랑 좀 반대죠. 네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금속 절단기는 금속만 자를 수 있어요. 나무는 안 돼요. 나무를 자르기엔 너무 부족한 제품이죠.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맞춰서 쓰셔야 돼요. 네, 맞춰서 쓰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꺼내기 전에 네네. 요거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네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자르면서 설명을 또 조금 드리겠지만 요거는 각도 조절은 안 돼요. 그냥 오로지 내놓는 것만 돼요. 네, 직선으로. 예, 직선으로 내놓는 네. 것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설명드릴 각도 절단기와의 차이. 그럼 이제 각도 절단기 한번 꺼내볼게요. 네. 자, 아 요거 이제 굉장히 귀여운데. 네, 귀엽게 생겼네. 요게 이제 세 번째. 네. 각도 절단기. 각도.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나무를 자르는 데 있어서 아까 전에 이대리가 똑바로도 자르지만 네. 45도를 주어서 대각선으로도 자를 수 있잖아요. 네네. 이 기계가 있으면 원하는 각도를 주어서 손쉽게 자를 수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각도 절단기란 말, 앞에 각도란 말이 붙으면 나무밖에 못 자라요. 아, 철은 안 되고요? 철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굉장히 무른 철이나 알루미늄 정도는 자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 알지만 권하지만 보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도 절단기, 각도라는 말이 붙는 순간 무조건 나무를 자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좋을 것 같네요. 자, 각도 절단기 같은 경우는 보통 8인치. 네. 자, 8인치면 외경이 얼마나 됐어요?
8 곱하기 2.54. 야, 그렇죠. 그럼 200. 한 200쯤 돼. 예, 20cm. 그러니까 외경이 20cm. 요, 준비돼 있죠? 여기 보시면. 네. 자, 요게 이제 8인치 날이에요. 네, 8인치. 좋네요. 그리고 보통 제일 많이 쓰는 10인치. 네. 10인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있는데, 요 제품 땡겨볼래요, 이제? 네. 아, 여기 있네요. 네. 이거 맞죠? 네. 각도 절단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각도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나무. 그렇죠. 나무를 자르는 용도로부터 쓴다. 네. 네.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 고속 절단기와 금속 절단기와 마찬가지로, 네. 자르는 방식이 위에서 들려있는 상태에서 작동을 시켜서 이렇게 내려서 자른다는 면은 같아요. 근데, 네. 한번 보시면, 오! 네, 이렇게 각도가 주어진다. 네, 뭐 변신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트랜스포머. 네네. 네, 그거 같이 우리 변신을 하는데, 자, 각도를 45도까지 줄 수가 있어요. 이 기기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리고 가면은, 대부분의 각도 절단기는 한쪽 방향으로 밖에 45도를 못 기울여줘요. 그러니까 막말로, 자, 이렇게 있을 때, 각도는 안 나온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이따 제가 자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대각선으로 잘라서 두 개를 나무를 이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 이쪽으로 잘랐으면 다시 반대로 뒤집어서 잘라야지만 겹쳐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네. 왜냐면 같은 쪽으로 잘라버리면 이게 겹쳐지면 똑같이 되니까 안 되니까. 네. 근데 요즘은 최근에는 양날 각도기라고 네. 양쪽으로 다 제껴지는 각도 절단기도 나와 있어요. 아. 아직까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진 않지만 간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한번 조금 기다려보는 거죠. 써보고 나서 반응이 어떤지 아직까지 얘기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나무를 자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계가 거의 뭐 이 기계가 자기고 네. 내가 이 기계고 이런 경지에 있기 때문에 네. 기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 쉽사리 못 바꿔요. 그리고 쓰던 메이크만 쓰고 나무 하시는 분들은 네. 왜냐하면 그 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렇게 네. 자르고 그럼 반대를 자르려고 하면 네. 이 기계를 돌려서 자르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돌리니 나무 이 피사체 나무를 아, 나무를 돌려야 돼. 예. 나무를 반대로 돌려서 잘라야 돼. 네. 네. 무슨 말 이해했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각도를 주어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각도를 주고 싶은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30도면 30도. 네. 최대 45도까지니까 네. 0도부터 45도까지는 다 된단 말이죠. 그 각도를 설정할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이 눈금 있죠? 네. 이 눈금에 제가 원하는 각도가 설정되도록 한 다음 네네. 여기 뒤에 보시면 레버 있죠? 네네. 모든 각도 절단기가 이 방식이 같아요. 이렇게 각도를 잡고 뒤에 쪼는 방식이 물론 이 쪼는 레버의 타입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고정하는 방식의 방법은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원하는 각도를 잡고 레버를 잠그는 방향으로 잠그면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러니까 이제 30도 예를 들어서 30도를 설정해서 30도 나무를 계속 잘라야 된다. 네네. 그럼 이렇게 꽉 조아놓은 상태에서 계속 자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아까 전에 이대를 했던 작업이 네. 굉장히 너무 힘든 작업이라고 네. 느껴지죠. 네. 이것만 있으면 아,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각도 절단기고 네. 자 이제 이 각도 절단기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네. 사람들이 우아했어요. 왜냐하면 각도도 되고 나무를 자르기 굉장히 편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이 이게 개발하는 속도나 만들어내임이 끝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또 하나 더 나왔어요. 이제 각도 절단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네.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가 있어요. 이제 네 번째 슬라이딩 고속 절 예 네. 고속 절단기, 금속 절단기, 각도 절단기 그리고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 네. 네. 그럼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 네. 오늘 진짜 물건 같은데요. 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 좀 전에 설명드린 각도 절단기와 네. 사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용도, 네. 그리고 자를 수 있는 피사체 모든 게 같아요. 그리고 슬라이딩 같은 경우도 8인치, 10인치, 12인치까지 나오고 있고요. 모든 면이 같은데 뭐가 다르냐? 일단 이대로 봐도 크게 좀 더 크죠? 네, 좀 길쭉하네요. 그죠? 네, 많이 네. 길어요. 크게 크고. 네. 그 긴 이유가 있겠죠? 네. 이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는. 네. 자. 그럼 작동하기 전에. 네. 배터리를 좀 빼고 하는 게 어떨까요? 어. 네. 안전에. 그렇죠. 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빼고 배터리를. 이건 충전 제품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꽂혀있다는 말은 전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전기가 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네.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네. 좋은 말이네요.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해서
내려서 자르고 네. 그리고 각도를 주어서 자르는 건 똑같은데 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오 뒤로 좀 밀리죠? 네. 자, 이 밀림이 있어서 좋은 점이 뭘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밀리면 네. 좀 길게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면이? 자, 여기에 아까 전에 네. 자, 요 그냥 각도 절단기 같은 경우는 네. 이 자를 수 있는 나무의 폭이 한정돼요. 네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네.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면 자를 수 있는 면이 이만큼 길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요만큼 뿐이지만 네네.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두 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폭이 긴 나무조차도 내려서 자르면서 밀어버리면 절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길게 자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사용할 수 있는 빈도, 아니 그 범위가 넓겠죠. 네네. 자를 수 있는 범위가. 그리고 이 제품 또한 각도를 줄 수 있는 건 똑같아요. 45도 한쪽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각도 절단기와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 이렇게 차이를 알겠죠.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한번 잘라볼 텐데. 아 진짜로? 네, 네 잘라봅니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또 열심히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네. 자, 좀 치아요. 아, 정리를 좀 해. 치아야지. 준비하는 시간 네, 좀. 네, 준비하는 시간 줄 테니까 네. 요 말끄미 세팅을 다시 한번 해봐요. 알겠습니다. 네. 이야, 벌써 이렇게 같이 왔어, 이들이? 예. 신속한 체험. 완전, 네, 완전 깔끔한데요? 네. 자, 그러면 기다리시니까 네. 자, 빨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설명드렸었던 네. 철. 아니, 기계요. 아, 고속 절단기. 예. 자, 여기 고속 절단기고, 네. 자를 수 있는 피사체는 나무, 철, 새.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네. 철을 한번 잘라볼게요. 네. 자, 철을 잘라볼 건데, 네. 이 고속 절단기 또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체다 보니까 네. 절대로 장갑은 실밥이 너덜너덜한 장갑 끼면 안 돼요. 아, 면장은 안 되고 됩니다. 안 됩니다. 딱 달라붙는 장갑을 끼길 원하고 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요 얇은 돌로 이루어진 요 날이 철이나 스덴을 자를 수 있는 고속 절단기 날이에요. 네, 14인치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철을 먼저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네. 철 준비됐나, 얘들이? 준비됐습니다. 네, 철 한번 가보자. 자, 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자를 때 여기 바이스가 달려있어요. 자, 빠르게 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모든 고속 절단기 여기는 허공이에요. 왜냐하면 잘리고 날이 내려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요 부분에 이 코드를 꼽지 않고 한번 내려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자르고자 하는 지점과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네. 일치가 되었다. 네. 그러면은 바이스로 고정을 시키겠죠. 네. 네. 자, 굉장히 꽉 조는 게 중요하겠죠. 위험하니까 잘못하면. 자, 그다음 코드를 꽂아요. 네.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코드를 꽂습니다. 네. 꽂았죠. 자, 고속 절단기 같은 경우 무조건 보호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불꽃도 튀고 네네. 먼지가 튈 수도 있으니까. 자, 한번 잘라볼게요. 네. 잘라진다는 거예요. 물건이네요. 물건이죠. 네. 자. 나무는 더 금방 잘리겠네요. 그렇죠. 언제 이해가 빠르는 네. 게 이제 철이라는 거를 자르는 것보다 네. 나무를 자르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마찰이 적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이번에 나무를 잘라봐야 되겠죠. 네. 자,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는 날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목공용 팁소. 팁소. 목공용 팁소를 달아야 되는데. 네. 자, 이것도 그라인더랑 똑같습니다. 무조건 날을 갈 때는 코드를 뽑고 날을 갈아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뽑기 전에 날을 갈다가는 네, 혹시... 손이 갈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뽑고, 코드 네. 뽑았어야 돼? 예, 예, 뽑았습니다. 코드를 뽑고 날을 갈아야 돼요. 네. 자, 보석 절단기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 날을 갈 때 이렇게 카바를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감독님한테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자, 감독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버가 있어요. 요게 우리가 그라인더에서 설명드렸던 머리 위에 있었던 락 장치예요. 네네. 아, 요걸 눌러야지만 네네. 날을 풀고 쪼그할 때 네. 용이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락을 누르시고 락을 누르다 보면 이렇게 딱 걸려요. 아, 딱 걸렸네요. 걸리죠? 제가 지금 락을 누르고 있습니다. 락을 안 나와요. 네. 아, 자, 이렇게 되죠. 다시 이제 다시 락을... 걸면 네. 딱 걸렸죠. 이래야지만 날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속 절단기는 네. 이제 날을 풀 수 있는 방식이 렌치 타입이나 스패너 타입이 있는데 네. 항상 요 기계 어딘가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어, 보물찾기처럼요? 예, 보물찾기처럼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어. 네, 이렇게 렌치, 예, 렌치 타입이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맨 푸는 방향으로 푸시면 돼요. 예. 네. 자, 그래서 뽑아서 돌아가는 날이 돌아가는 반대 방향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아니 날이 돌아가는 방향이에요. 정상적인 방향입니다. 왼쪽 푸는 방향. 푸는 방향. 네. 괜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푸는 방향. 네. 그러니까 원래 푸는 왼쪽 방향으로 돌리면 돼요. 시계 반대 방향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빼시고 파버도 빼고 이렇게 날을 뺐고요. 네. 자, 이제 그럼 목공용 날 한번 장착해 볼게요. 목공용 날이 자 여기 목공용 날이 네. 근데 대부분 고맙게도 적혀 있어요. 우드. 우드. 네. 네. 우드 뭔지 알죠? 알죠. 나무. 네. 나무를 자르는 날이고 예? 고등학교. 아, 고등학교 나왔어요. 네. 자, 그렇게 되고 자 목공용 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네. 목공용의 날 같은 경우는 그때 팁이 이렇게 붙어있다고 했죠? 네. 여기 팁이 붙어있는데 그래서 팁소라고 많이 해요. 팁이 붙어있는 뭔가를 자르는 톱날이다. 톱날. 예, 팁소. 네. 예. 그래서 팁소인데 요 날의 숫자가 가지각색이에요. 40날, 60날, 80날, 100날, 120날 이런 식으로 네. 자, 날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절상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절상력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틀렸어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상력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잘리는 속도나 네. 잘라내는 능력은 떨어져요. 날수가 촘촘하게 네. 이렇게 많으면 좀 적은 게 좋겠네요. 아, 그렇지도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날의 수가 많았을 때 잘라지는 거는 좀 별로지만 네. 잘리고 났을 때 면이 굉장히 깨끗해요. 잘린 면이 제일 깨끗하게 나오는 게 날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잘린 면이 깨끗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날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잘리는 건 진짜 잘 잘리는데 네. 잘리고 났을 때는 면이 좀 개판이에요. 개판. 네. 아, 예. 그러니까 면이 그만큼 끌끌끌끌하게 예, 나무가 일어나 있거나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걸 하나 기억해 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럼 이제 목공용 날 제가 뽑아 볼게요. 목공용 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끝에 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걸 벗기시고 그리고 항상 목공용 날은 돌아가는 방향이 있어요. 요 방향과 이 기계가 회전하는 방향이랑 일치를 지켜주셔야 돼요. 요 기계도 표시가 네. 되어 있죠? 네. 그 방향?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 있고 자, 이 기계를 만약에 제가 날 이렇게 꼽으면 반대로 도는 거죠. 네. 그럼 네. 이렇게 되면은 이 거꾸로 날이 돌기 때문에 나무가 안 잘려요. 아, 잘리긴 잘리지만 완전 어설퍼요. 톱질하는 게 나. 그래서 톱질이 나죠. 그래서 날 방향을 네. 돌아가는 기계랑 똑같이 맞추고 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 날을 꽂으시고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 덮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풀었던 원음을 놓아주시면 되거든요. 뒤에 아까 전에 락 장치 잡고 있어요 얘들이? 잡고 있습니다. 아까 전부터 계속 잡고 있었어요. 네, 아, 놨어도 그랬는데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잠그는 방향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어느 정도는 꽉 잠가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잠겼고요. 네. 자, 이제 이 나무날을 꼽았는데 네. 아까 전에 이대리가 네. 손으로 자르고 있었잖아요. 네. 그걸로 했을 때 만약에 10분이 걸린다면 네.
5초? 아, 5초면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한번 잘라볼 테니까 네. 나무 혹시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네, 나무 같은 거. 네. 과장님 애기들 것까지 만들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아까 이 대에 잘라둔 면인데 네. 그 옆을 제가 한번 고정 시켜서 자 다시 물리시고 이것도 코드를 꽂기 전에 네. 한번 내려봐요. 내가 자르고자 하는 면이 여기가 맞는지. 그래서 맞다고 세팅이 되면은 자르면 돼요. 네. 코드 네. 꽂아주세요 얘들이. 네 꽂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나무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장착한 날의 숫자가 100날이에요. 아.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만큼 깨끗한 면이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고속 절단기로 철과 나무를 잘라가는 거거든요. 네. 대충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네. 자, 지금 또 코드를 빼주시고 네. 그리고 나무를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속 절단기는 자른 모습을 보여드렸으니까 대충 어떻게 쓰시면 될지 아실 것 같거든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금속 절단기 같은 경우는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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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절단기 같은 경우는 네. 실질적으로 사용의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또 보여드릴 거는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 네. 예. 그냥 각도 절단기도 좋지만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로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네, 아, 네. 느낌 있네요. 느낌 있죠? 네. 자 이번에는 네. 슬라이딩 절단기인데 슬라이딩 네. 각도 절단기입니다. 네, 네. 네. 나무를 네. 자르기 위한 절단기고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충전이에요. 와, 배터리로 작동이 돼요. 진짜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선이 없어서 들고 다니기 간편하고 네. 굉장히 어메이징한 제품이죠.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또 기술이 좋아져서 배터리 하나로 나무를 400개를 자를 수가 있어요. 400개. 말이 돼요 이게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이걸로 나무를 한번 잘라보도록 네. 나무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네, 나무 갖고 요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가 없기 때문에 네. 전원 장치가 배터리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아까 전에 코드를 빼놓는 상태에서 제가 선택을 하려 했어요. 네. 그것처럼 요거는 이제 배터리를 빼놓는 상태에서 네. 일단 한번 맞춰보고 네. 그래서 맞춰보고 얼추 맞다 싶으면 그때 이제 배터리 장착하시면 돼요. 네. 배터리 갖고 와야 되죠. 네. 그리고 요 손 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장착하면 이거 보여요? 불러오고. 오! 불러오네. 네. 네, 이 불이 뭘 가르쳐주냐면은 네. 그림자로서 내가 자르고자 하는 면을 일치시켜서 내가 자르고자 하는 면을 자르기 쉽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자 타입도 있지만 네네. 요즘은 레이저 네. 빨간색 레이저가 나와서 내가 자르고자 하는 면을 그 레이저에 맞추면 레이저 선에 맞추면 딱 잘려지는 레이저로 잘리는 거네, 레이저 쪽에. 예, 레이저가 나와 있는 면을 내가 자르는 면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르면 되고, 자, 요거를 자를 때는, 아까 전에 고속 절단기에는 바이스가 달려있었죠, 쪼는 게. 네. 근데 요거 이제 나무를 자르다 보니까, 네. 그 정도로 꽉 조아지는 바이스는 필요는 없지만, 요렇게 판이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여기에 고정시킨 다음에 자르시면 되고, 네. 슬라이딩이다 보니까 출발이 여기서 되겠죠. 네네. 여기서 자르면서 밀면서 잘려요. 자, 한번 잘라볼게요. 네. 아, 충분히 전기 못지않죠. 네. 면도 깨끗하고. 진짜 깨끗하게 잘렸네요. 네. 면도 진짜 깨끗하게 나왔거든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 네. 그 중에서도 충전 이제 전기와 충전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거는 충전으로 보여드렸는 거예요.
자를 때 보니까 네. 손을 최대한 이쪽에 좀 멀리 두는 게 좀. 그렇죠. 여기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손이 이 기계가 내려오는 곳에서 멀면 멀어질수록 좋겠죠. 네네. 네,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주의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고속 절단기, 금속 절단기, 각도 절단기,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까지 이렇게 설명 이제 마칠 수가 있어요. 네. 네. 대충 감이 와요? 네. 이제 고속 절단기, 예. 그리고 뭐 슬라이딩, 각도 예. 절단기 이런 거 쓰는 걸 보니까 네.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는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앞으로 톱질하지 마시고 네. 이제 이렇게 기계를 사용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책꽂이를 만들던 뭘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시고 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어떤 기계가 가장 적합할지 생각하셔서 쓰시기를 이제 저희가 권하는 바고 네.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지금. 네, 입김이 나오고 이제 춥기 때문에 감기에 또 유의하시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네.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네. 색다른 기계를 가지고 오, 다음번에도요? 네, 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이상 공구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